43일 공략 들어갈게요. 43일은 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줘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또 불 근처에다가 또 심어주면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주고. 그리고 여기 좀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주는 게 나중에 캐기가 되게 좋겠죠. 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야, 이거 다 심으면 한 100개 넘겠다. 40개짜리가 지금 두 개에다가 100개 넘겠다. 야, 이거 다 심으면 아주, 이거 나 수확하면 아주 풍성하겠네요. 아주 풍만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삶. 오케이. 어제랑 다른 걸 보니 다시 시작했다고요? 어? 어제랑 뭐가 다른데요? 어제 이어서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이어서 하고 있어요. 어제 플레이한 거랑 이제 그저께, 그리고 그저께 플레이한 거는, 아, 계절이요? 네, 계절은 이제 36일을 주기로 처음에 20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16일은 겨울.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돼지집도 더 만들고 가자고요? 돼지 꼬리가 여유가 있나요? 돼지 꼬리가 19개? 그럴까요? 그래도 되겠다. 오케이. 타지에 와서 시험 보는데 모텔이라 위층 소음이 있다고요? 위층 소음이 어떤 소음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모텔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데서 나는 소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소음이 어떤 소음이 나는데요? 왜 소음이 나지? 네? 뭘 알아? 잘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도 뭐, 잽니까? 왜 대답도 안 해주면서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겁니까? 아니, 소음이 난다며? 쿵짝, 쿵짜작, 쿵짝, 이런 소음이 난다고? 혹시, 삐걱삐걱, 이런 소리 안 나요? 삐걱삐걱, 이런 소리 났나요? 오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네네. 삐걱삐걱, 혹시 소리 안 나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런 소리도 날 수 있죠. 삐걱삐걱, 그런 소리도 날 수 있지 않나요? 아, 여기 다행히 먹을 게 많네. 여기 삐걱거리는 삐딱하게. 아니, 저희 옆집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생산활동해요? 아, 열정적인 위층?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맞아. 아, 내가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니야. 배낭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배낭에 있었는데 내가 이게 있는 줄을 몰랐네요. 아, 이게 배낭을 많이 만드니까 이런 병폐가 있다. 아, 배낭을 많이 만드니까 있는지도 몰랐어. 아, 이런. 네네. 아, 네, 지아님 반가워요. 아, 있는지 몰랐어. 있는지 몰랐다, 진짜. 아, 웃긴다. 직업군인이냐고요? 직업군인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웬 직업군인?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를 왜 직업군인으로 생각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진다. 오케이, 됐다. 아, 먹을 거에 내가 심취하다 보니까 돼지찜 집도 못 만들고 왔네? 정신없이 먹어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갑옷도 없고 배낭
바꿔줘. 바꿔줘. 아, 제가 상근인데 대대 간부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다고요? 아, 간부 목소리랑 똑같다고요? 아, 아, 소름 돋았어요? 야, 자네 혹시 김상병 아닌가? 어? 자네 혹시 김상병 아니냐고. 김상병!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어? 땡 아니에요? 아, 김상병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 직업군인 아니에요. 아, 아 됐다. 어. 네, 가져가 주자. 음식 하나 챙겨주고. 아, 음식은 밖에다가 꺼내놓으면, 여기 인벤토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어, 안 보이니까 못 먹게 돼. 어, 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이렇게 갖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게 좋겠어요. 어, 돼지찡들을 좀 더. 돌이 없네. 아, 돌 많아, 우리. 어, 돌 많아. 돌 많아. 어, 돌 많아, 우리. 깔끔하게. 아, 어제 방송 꿀팁 보고 처음으로 겨울 보내는데 여왕검이 잡는다고 나대다가 40일 만에 죽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 여왕검이 그거 잡기 처음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40일 만에 죽었어? 야. 야, 40일이면은 8분 곱하면은 320분 한 건데. 그러면은 거의 5시간 넘게 플레이 한 건데 그거 죽었네? 아, 아까워라. 아, 여왕검이 한번 잡아달라고? 여왕검이 잡아달라고?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복수를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은, 누구, 뭐였지? 누구한테 복수해달라 그랬지 또? 네. 복수 전문 방송. 저희 방송 복수 다 해드립니다. 네. 복수해드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왕검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수해주네. 저희 완전 복수 전문 방송이에요. 복수 전문 방송. 지난번에 또 누구 복수에 한번 했었는데? 아, 바다사자, 맞아. 지난번에는 바다사자를 복수해달라고. 지하동굴! 지하동굴에서 7번 죽었는데 복수해주시죠? 안 돼. 저희, 지하동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슬픈 추억이 있다고요. 네. 지하동굴 제가 지난번 방송 못 보셨나요? 지하동굴 너무 금지거예요. 우리 금지거 지하동굴 자제해주세요. 지하동굴 자제해주세요. 네, 지하동굴 슬픈 추억이 있어요, 우리. 제가 지하동굴 2층에서, 네, 지하동굴 2층에서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요. 오로로로, 로로로로, 오, 내 베리! 야, 내 베리 훔쳐먹었어, 내 베리! 야, 베리 도둑 잡아라! 베리 도둑 잡아라! 이쯔! 잡았어. 야, 내 베리를 훔쳐먹다니. 야, 내 베리를 훔쳐먹다니! 감히. 야, 내가 힘들게 지은 농사인데. 어? 자, 요렇게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베리 저쪽으로 더 확장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꿀 많은 데로 좀 가서, 맵도 좀 열어야 되고, 우리 할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열었으니까, 바다, 첫 번째, 이제, 바다 사자 집도 찾아야 되고, 네, 꿀도, 아, 여기, 어, 이쪽이죠? 우리 꿀도 좀 채취해주는 걸로. 어, 이 돼지들을 좀 데리고 가려고요. 어, 나무도 많겠다. 먹을 것도 많겠다. 토끼도 많아. 아, 아이템 정리 좀 해줘야 되겠다, 진짜. 잠깐만. 음식을 내리고 이 배낭을
트랩으로 쓰자. 트랩. 트랩이라든지 거미알. 지푸라기 같은 것도 배낭에, 안 돼. 지푸라기는 기본템들은 저기 넣어놓으면 안 돼요. 기본템들은 바로바로 그, 쓸 수 있게끔. 음식이랑, 네. 특정 아이템 말고, 트랩이나 이런 거 넣어주고, 썩은 거 이런 거 넣어주고, 음식은 꺼내주고, 파피루스,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쟤가 있네? 쟤 너 먹을래? 난 안 먹어, 쟤! 안 먹는다고! 너 먹기 좀 말아라? 너 이름 뭔데? 내 이름은 고다! 내 이름은 고다야! 네 이름 뭐야? 내 이름은 트루플이야! 너 트루플! 아, 트루플! 아, 얘는 원래 있었던 애지? 얘가 새로 태어난 애인가 보다. 고다. 내 이름은 고다야. 반가워, 고다. 잘 부탁해. 트랩 같은 것도 좀, 네, 됐고. 악몽연료 같은 것도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배낭이 나무 배낭. 그 다음 배낭이 이런, 그치. 트랩은 이쪽으로. 파이어플라이는 여기 넣어놓고. 아, 도구 배낭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렇지. 도구들만 잔뜩. 그렇지. 아이템 정리하다 보면 또 하루가 가겠는데? 그래도 정리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아이템 정리를 너무 미루다 보니까 지금 완전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아이템만 여기 싹 넣어줄게요. 얘는 여기다 넣을까? 아이템. 아니, 아이템이래. 여기 무기. 무기랑 나뭇가지가 없네. 나뭇가지를 좀 베주고. 이런 손에 잡을 수 있는 무기들은 이 배낭에다가 다 넣어줄게. 그리고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도. 헬멧은 다른 배낭에 넣어야 되겠네. 방부 모자는 밖으로 꺼내놓고. 됐어. 다음 거. 고기는 먹는 거니까 꺼내놓고. 괜찮아. 요렇게 썩은 거 요렇게 합치면 세이브 되죠. 이것도 죽이고. 그렇지. 야,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낫네. 썩은 거는 나중에 건파우더 같은 거 써야 되니까. 썩은 거 나중에 쓰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아, 이거 이빨. 이빨 지뢰 만들어야지. 썩은 거 34개 더 있다고요? 어디? 아, 여기 있네. 썩은 거 여기 넣어주고. 썩은 거는 나중에 쓸게요. 그 다음에 돼지꼬리는 많이 쓰니까 가지고 있고. 트랩도 여기 또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잘 됐다. 목걸이 하나 더 만들어 놓자. 목걸이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모자라는구나. 괜찮아. 그 다음에 네, 이런 기본 아이템들은 다 밑에다가 깔아주고. 먹을 거는 일로 다 위로 올리고. 머리카락도 찾을 필요 없잖아. 목걸이가 있으니까. 먹을 거는 이 위쪽으로. 그렇지. 먹을 건 먹을 게 잘 보여야 돼. 야, 돌이 진짜 많다 우리. 돌은 뭐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트랩도 이쪽에다가. 악몽연료 하나 있네요. 오케이. 나무는 그렇지. 나무는 조금 여유 갖고 다니는 게 좋겠죠. 먹는 거를 위로 이렇게 싹 올리자. 이게 편해. 이게 제가 편해요. 글랜드. 글랜드가 여유가 있네. 똑같은 물건은 이게 위로 이렇게 쌓는 식으로. 이렇게 겹쳐주면 되겠네. 돌계열을 뭉쳐놓을까? 돌계열을 뭉쳐놓자. 지푸라기는 오른쪽에. 그렇지. 지푸라기는 요 오른쪽에다가. 나뭇가지랑 지푸라기는 오른쪽 계열에다가 놔주고. 돌계열을 왼쪽에다가 놔주자. 황금, 글랜드, 여긴 치료약, 거미줄. 그치, 여기 밑에 깔아주고. 오랜만에 아이템 창이 빈다고요? 그렇네요. 정리는 한번 해주는 게 좋죠. 나무계열이랑 이런 거는 오른쪽에다가 보내고. 네, 나무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니까.
도구들을 이제 위에 넣어놓죠. 썩은 거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넣어놓고, 그리고 헬멧. 그리고 보니까 줄이 없네. 줄을 좀 많이 만들어주자. 99개 겹치는 모두도 받아버리라고?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치는 것 같아서요. 네, 좀 과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겹쳐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템 보자. 파이어플라이. 이거는 배낭에 넣어야 되는데. 아, 배낭이 너무 많구나. 배낭이 너무 많네. 너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배낭을 하나 좀 내려놓을게요. 이것도 하나 더 내려놓자. 내려놓음의 미학이 필요할 때였어요. 기본적으로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식으로 갖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얻는 식으로. 네, 나뭇가지가 많이 없죠. 지금 기본템들이 많이 부족한데, 밑에 가서 수확하면 돼요. 우리가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깔끔하게. 어디 갔지? 아, 왼쪽이었어. 왼쪽이었다. 오케이. 싹싹싹. 지푸라기랑 이제 새로 봄이 돼서요, 이제 다 올라와 있어. 되게 많이 했죠. 부싯돌이 되게 많이 남아요 지금. 근데 저 돌이 36개라는 게 저게 많은 건 아니에요. 돌은 좀 필요해. 그리고 돼지 헬멧도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무기를 얻으려면은 이제 햄벳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덴타클 스파이크를 얻기 위해서 저 습지로 가야 돼요. 네, 우리 지금 미션들이 몇 개 있죠. 여왕 거미를 죽이기 이 미션도 있고요, 바다 사자 찾기 미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미션을 오늘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사자를 찾아야 돼. 이제 다음 겨울이 언제 오죠? 이제 36일이 1년이었죠? 거기다 20일 더하면은, 56일인가요? 네, 57일째 되는데 또 겨울이 올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바다 사자를 찾아야 되고, 바다 사자를 찾아서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걔를 이제 없애야 워킹 케인이랑 그런 거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어금니나 그 모자로. 그런데 바다 사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저는 그 벌을 사용해요. 비마인을 쓰거든요. 뭐 돼지 집을 옆에다가 지어줘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비마인으로 해볼 생각인데, 비마인을 지어주기 위해선 양봉을 오래 꼭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봉도 해놓고, 양봉을 하기 위해선 또 거미줄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뭇가지랑. 그러기 위해선 거미줄이 지금 40개. 40개가 아닌데? 67개나 있네? 오, 뭐 많이 있구나. 오, 그랬어도 여기 되게 많이 있네? 야, 남아돌아. 그랬으는, 진짜. 나뭇가지랑 그랬스를 이렇게 넉넉하게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음식이 많으니까, 야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작업까지도. 깔끔하게. 오. 잘한다. 그리고 이거를 충전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도 있어요. 나뭇가지가 지금 40개 넘었죠? 그렇지. 근데 나뭇가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든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없었는데, 원래는. 건조대 같은 거 만들기 시작하면 또 나뭇가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나뭇가지를 좀 더 심어주자. 다니면서 좀 몇 개 더 확보해주고. 그리고 그거
황금 도구들. 네, 황금 도구들을 조금 더 만들어 줄게요. 이제부터는 돌도끼를 안 쓸, 네, 돌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돌로 되어 있는 그 도구들을 안쓸 생각이라서. 이제부터는 황금의 시대가 왔어요. 네, 이거는 예의상 만들어주고. 이거 안 써요, 저는. 이렇게 꽂아놔주고. 그리고 너! 아니야. 아직 너를 사용할 때가 아니야. 네, 요렇게 해서 집안 관리를 깔끔하게 해주고요. 베리도 좀 심어주고, 그러려면은 여러가지 이제 아이템이 필요하겠지? 도끼. 어? 다 달았어, 벌써. 충전해서 쓰면 돼요. 이 파이어플라이로, 요렇게. 둘, 셋, 넷, 네 개. 네 개면 꽉 차네요. 깔끔하게. 밤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좀더 심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오른쪽에 베리도 좀 있네. 베리랑 나뭇가지랑 좀 심어줄까요? 되게 한적하죠, 밤이 되니까. 그 밤이라고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름 잘 보여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서 파이어플라이도 잡고. 맵을 보면서 다니면 그냥 어두워도 다 작업할 수 있어요. 여기 근처에서 싹다 심어주고, 아, 딱딱 해주고. 확실히 광부모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롭죠. 그런데 이제 갑옷이 없구나, 우리가. 갑옷도 좀 만들어 입혀주고. 지금 제가 방어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좀 되게 조심해야 돼.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네, 질지 모르는 게 이 게임이니까. 그리고 습지도 한번 가야 되겠네요. 목탄이 없다. 아, 그 목탄 버그 썼는데. 아, 네, 맞아요. 생명의 목걸이도 저거 내구도가 있어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퍼센트가 줄어서 없어져요, 나중에.